2021학년도 수능특강 영어독해 3강의 7번 빈칸 문제입니다. In recent discussion, 최근의 토론 안에서요. Of human rights니까 인간의 권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네요. In social work and human services practices니까요. 사회적 업무라든지 인간의 서비스 관행들이죠. 어쨌든 인간의 권리에 대한 토론이 A researcher, 연구가 argues, 주장하게 되는 거죠. 토론을 해봤더니 대결이요. 근데 리스크가 있네요. 위험 요소요. 강하게 주장되어지는 주된 가치들이 인간의 권리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그 위험 요소는 is 대디하다라는 거예요. They can be, they can easily become inflexible니까 융통적이지 못한 형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전체주의에 융통적이지 못한 형태가 된다. 즉 한마디로 완장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느낌이죠, 그렇죠? 인간의 권리라는 게. 그리고 그 전체주의 안에서는 밤 하나의 관점이죠. 그러니까 of what it is to be human, 인간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이다 라는 거에 있어서 밤 하나의 관점이 can become 될 수 있는 건데 강요되어지는 거네요. 누구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강요되는 거죠. 그렇죠? 권력에 의해서 강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파워의 부가 설명이죠. 정치적 분야든 경제적 분야든 전문 분야든 학술적인 분야든 문화적 분야든지 간에 전체주의의 단일한 관점이 강요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도 사실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양성을 존중해주자 이미 얘기하려고 글 쓴 거죠. 그렇죠? So this can lead, 그게 이끌 수 있대요. To an ironic situation이니까 모순적인 상황으로 이끌 수 있는데 그 모순적인 상황 하에서는 인간의 권리가 연관이 되어진 거예요. 뭐예요? 전체주의가 또 돼버린다고 하는 게 전부다 모순이라는 거죠. 그럼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어떤 전체주의 방식이냐면요. 강요해버리는 거예요. 특정한 사상들을요. 이상을요. 근데 그 이상을 통해서 주장을 하면서죠. 그렇죠? 근데 대디아를 주장하는 건데 What it is to be human이니까 인간다움이라는 것을 그렇죠? 인간다움이라는 것이 여기 주어로 살 안에 걸렸죠. 그렇죠? 여기까지가 주어요. 인간다움이라는 것은 has to take, 취해야만 한다. 한 가지 특성을 취해야만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을 통해서 특정한 이상을 강요하는 방식의 전체주의로 연관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The answer. 그래서 해결책이네요. 여기서 해결책 얘기했다는 건 For the researcher, 연구자들에게, 즉 연구자들이 봤을 때 해결책은 is to seek, 추구하는 거죠. 공유되어지는 humanity, 인류애를. 우리 다 같이 살자. 다 같은 의견을 존중하자 이거고요. 그 공유되어지는 인간애에서는 all members of community, 여기도 나왔죠. 공동체의 모든 인구가, 구성원들이 are able to play, 뭘 할 수 있다? active roles니까 적극적인 역할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In the construction,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요. What humanity means, 인류애가, 즉 인간이란, 인간의 권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모든 구성원이 허락한대요. 뭐를 허락해요? These definitions, 그 정의들로 하여금 그 정의들이 differ, 다르도록 만들고요. 중첩되게 만든다. 다르게 만들 수 있다. 뭐 없이요. without. 그러면은 요거 뒤에 거는 하지 말라라는 거니까 싱글 하나. 그쵸? So having to be 단일한 요거를 넣으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identical. 동일할 필요, 동일해야만 하는 것 없이요. 다르게 정의를 내려줄 수 있다는 거죠. 그쵸? So 그것이 요구한대요. 데디아를. 즉 모든 사람들이 다 전체주의가 아닌 단일한 부분이 아닌 다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뭔 요구하냐면요 실행자들에게 practitioners에게 다시 생각하기를 요구한대요. Their understanding 그들의 이해를요 공동체의 이해를 다시 생각해봐라. 단일한 게 아니다. 전체주의가 아니다. 다시 생각해줘 이거죠.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는요 there's a balance니까 균형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 사이에 what unites 통일시켜주는 거죠. 사람을요. 즉 사람을 합치는 데 있어서의 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차이점들에서의 여기 하나의 명사로 볼게요. 그냥 와 명사절이요. 그래서 통일성과 다양성의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들 사이에서요. 그쵸? 됐습니까? 답은 3번이었습니다.